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아 탑부야, 근데 너 그거 BJ 그거 알아? 왜요? 남자 BJ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술자리에서 예전에 그거 했었어. 결혼하고 싶은 여자. 네? 결혼하면 제일 잘해줄 것 같은 여자 1위가 너요. 저요? 인정. 아 진짜. 거기 누구누구 있었어요? 나랑 맥킴이. 세구동 맥킴. 아 남자 BJ들이 있었는데 딱 두 명이었고. 설문조사를 시골에서 했어. 시골에서 했어. 그냥 딱 두 명인데 그게 리서치를. 그게 진짜 1등이야. 그럼. 무인도에서 어. 무인도에서 한 거야 리서치를. 맥킴 오빠를 남자로 본 적이 있어 없어? 맥킴 오빠도 남자지. 아! 오! 그냥 오빠는 아니네. 아빠님 어머님이 저 좋아해요. 맞아? 아 진짜? 인정? 아 우리 엄마가 뭐냐면 일단 봉순이에다가 그러고 거기다가 맥킴띠 방송 많이 보고. 아, 어머님의 봉순이셔? 살감으로 좋다고 맥킴띠가. 아~ 잘생겼다고. 마치 백대직대인데 훈이나 맥킴이나 어머니한테 이제 많이 인기도 많네. 어머님한테 인기가 많아야 되는데 이채희 어머님은 아예 날 남자로 봐버리네. 남자로 봐버리니까. 난 채희 어머니한테 지두시라 그래 이제는. 그래서 하는 얘긴데 진짜 맥킴이한테 마음이 있는 거야? 아직 맥킴띠는 또 다른 존버하는 다른 여자들이 많기도 해가지고. 근데 다불하는 태양을 구름이 가렸구나. 근데 그냥 개인적으로 봐도 먹구름이구나. 진짜 괜찮은,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. 야 맥킴아, 또 안 먹었는데. 너 핸드폰 안 들고 나갔지? 다부가 버린 줄 알아? 뭐랬어요? 남자로 참 좋은데 구름이 가리고 있대야. 아 내가 언제 그랬어요? 들어갈 자리가 없대. 아니 오늘쯤 열심히 해봐. 나빠야 아직 모르는 거지. 나 이거 녹음한 거 들려줘? 진짜 성격 좋아. 나 엊그저께 했는데 저 통화? 아니 새벽에 갑자기 나한테 핸드폰이 자동 녹음이에요. 여러분들 핸드폰 알죠? 드라마 갑자기 전화 새벽에. 오늘 존나 춥잖아. 근데 나 얼마 전에 보일러 터졌었거든? 근데 오늘 그 보일러 새벽에 물 조금씩 틀어놓고 자라고 기사 왔단 말이야? 동파될 수도 있다고? 그거 틀어놓고 자. 그래갖고 나 동파 안 댕겨? 난 얼음? 물이 안 나오는데 지금 왜 말 안 해주지? 나 기다려. 너 얼었어? 화장실 대변 보려면 생수통 8L 들고 가야 돼. 진짜 많이 지고. 마음 떠난겨. 예? 자꾸 다른 사람이랑 맞아. 그러니까는 마음 떠난겨. 너가 좀 알려주면 안 되니? 끝나고 이제 1시에 방종하고 난 1시에 방종이니까 이제 올라가서 이제 운동복 입고 와서 2층에 혼자 3시 반까지 혼자 으악으악 되다가 올라가는 거야. 아 운동하세요 그래도? 에이. 2층에서 으악으악 되고 3층 가서 또 으악으악. 그렇지 이제 후반전. 아 1, 2, 3층이 다 있어요? 네 여기서 하면 2층에서 또 힘 빼고 3층 가서 마무리 해서 잠 잘 오죠. 아, 으악이 좀 다르지 않아요? 2층, 아, 3층이. 2층에서 3층. 힘을 다 빼고 가면 안 돼. 그럼 욕먹어. 이런 건 뭐로 운동하냐고. 말 나온 김에 다들 맥킴이 사랑 나눌 때 소리 상상해보면 가끔 웃겨. 예? 뭔지 알지? 뭔지 알지? 아니 느낌이 좀 뭐 지코 형이면 근데 진짜 그런 것도 잘 표현한다. 최고 최고 최고. 와우. 정말 와우. 나 요즘에 그 채팅 많아요. 개그맨 해보라고. 맞지? 합의할 것 같다고. 네. 아 진짜 대박이다. 내가 뭐 에버랜드 고릴라도 아니고 이제 너도 뭐 해. 그거 해봐. 대나무 헬리콥터 해봐. 그런 게 있어요? 개인기 있어. 아, 개인기가 있어? 대박. 나 부 도레이몽의 그 대나무 헬리콥터. 아 파도타기인가? 아니 우리 러브샷 됐어. 러브샷 됐어. 해. 빨리 해라. 파도타기야. 근데 러브샷 맨입으로 하나? 러브샷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, 맨입이라고 이러면 뽀뽀 한번 하고 한다. 누가 뒤에서 보면 더 든든하네. 나 안 먹었어, 나 안 먹었어, 나쁘야. 무시 이런 거 곤란해. 괜히 또 그러면 뭐 맥킴이가 나한테 올인한다 그러면 너는 그거 받아줄 마음 있는 거야? 사실 보여주면 남자 올인하지. 그러면은 괜찮죠. 야 인마 이제 너 하긴 달렸으면 형 여기까지 했어. 구름이가 울고 있어. 구름이가 누구야? 날씨가 좀 맑아요 다빠씨. 아이 오늘 날씨가 맑네. 중요한 적 없어. 나무에는 동굴 쏠랑 들어가 버리고. 아 뭐 동굴 드립이 그냥 쉰거지 이렇게. 아니 동굴 쏠랑 들어가가지고 하루종일 롤만 키우. 아니 그것 때문에 밥을 안 사줬다고? 롤도 그때! 어? 근데 이런 말 롤도 그때 한번 물어봤더니 동굴가도 구름이는 사주던데. 제주도 아직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잖아. 다뿌야 난 그런 존재야. 다뿌야 너의 오저씨 이 양반아. 오저씨이긴 한데. 아 무질란 오저씨야. 왜 이렇게 칭얼거려 다뿌야. 아 맥킴아 왜
자꾸 칭얼거려? 그 연보선한테 저 졸라 좋아하더라. 진짜 딱 말해도 돼? 연보선이랑 사귈 당신 누구랑 사귈 건데?